네, 도시와 경제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분양 열기와 청약 열기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뭐 실거래가나 전체적인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죠. 또 이런 개선되는 상황 안에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씩 위축이 되면서 거래량이 일정 부분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선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주택을 투자를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 일정하게 횡보할 수 있다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지 선택이라든지 또는 주택 선택 또는 부동산을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될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예림 변호사님하고 함께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관심들이 갖고 있는 단지들, 어떤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또 어떤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의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뭐 몇몇 이메일들이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하고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림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에 지금 거래량이 약간 주춤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실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겠냐, 어떤 지역 선택하는 게 좋겠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주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물어보시고, 뭐 지역별로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이제 투자금별로 많이 찾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실거주 목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투자처, 투자 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신데, 사실 이제 대부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제 매물을 몇 가지 이제 추려서 오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매물들 요즘에 문의들 하시나요? 최근에 뭐 사례들이 있거나 이메일 접수된 거 저하고 뭐 같이 검토를 해보셨는데 요 단지하고 뭐 어떤 전략이 좋고 어떤 게 나을지 좀 설명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저희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제 남아있는 가용자금들을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좀 추천해달라는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큰 금액이 아니라 뭐 소액 한 1억에서 뭐 2억 정도 있으신데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또는 이제 주택을 보유를 하고 계신데 뭐 세금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투자처를 찾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오늘 이제 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것처럼 어떤 단지를 또 콕 집어서 가지고 네. 오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좀 상담을 해보면은 그 가지고 오신 매물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많은 뭐 사업지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선택지를 좀 드리고는 하죠. 네. 오늘 그 전체적으로 나왔던 그 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결론과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전용 84형 매수를 원하시는데 지금 저한테 그 물어보신 거는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그리고 이문동 이편한 세상 중에서 뭘 살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와 이제 이문 이편한 세상은 사실 굉장히 붙어있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구가 달라요. 그래서 석관동은 성북구고 그리고 이문동은 동대문구죠. 그래서 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붙어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 호재 같은 것들은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석관동보다 이문동이 조금 더 비싸고 좋기는 하죠.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평형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양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1091세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2019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곳이라서 신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용적률은 뭐 244%니까 뭐 재건축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죠. 물론 신축이니까 뭐 재건축까지 논할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가격을 보면은 전용 8세형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 중반에서 11억까지 나와 있고 전세는 한 6억 정도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전세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실거주 목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10억 중반에서 11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만 투자 목적으로 하시면은 이제 그 상당히 뭐 4억에서 5억 사이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치로 봤을 때는 사실 여기가 좀 역이 다 애매해요. 그래서 돌고지 역도 이제 한 8분 정도 걸리고 그 여기 6호선이죠. 그리고 신이문역 같은 경우에 1호선인데 한 10분 걸려요.
그리고 또 석계역은 1호선, 6호선인데 여기도 한 뭐 12분 이렇게 걸리니까 사실 이제 도보로 접근하기 아주 초역세권 단지 이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도보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문동 이편한 세상으로 넘어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평대부터 50평대까지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게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는 50평대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50평대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총 세대수는 1378세대고 여기는 이제 상당히 구축이에요. 2003년 7월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지어진 지 20년 정도가 된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용적률이 251%이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3종 일반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250%를 넘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 정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전용 84형 기준으로는 8억 5천원 정도, 8억 중반에서 10억까지 나와 있고 전세는 구축인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3억 중반에서 5억 정도 이제 투자금이 들어가는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장점은 신인문역 1호선 이제 도보 3분 거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와 이문 이편한 세상 둘 다 이제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공유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익 뉴타운과 이문 희경 뉴타운이 다 가까운 입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익 뉴타운은 지금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거든요. 근데 여기 1, 2, 4, 5, 7구역은 뭐 입주나 뭐 분양까지 마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나머지 구역은 대부분 이제 사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공 재개발이라던가, 그리고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이런 것들로 또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입주권 받을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장인뉴타운이 다 공급이 되면 2만 4천 가구 정도가 여기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미니 신도시급의 이제 단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문 희경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그 개발을 마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문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해제가 돼서 이거는 논외로 하고 4구역이 이제 사업 시행인가 돼서 한 7년 있으면 입주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입주 또는 분양 완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문 희경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한 15,000세대 정도 공급이 되죠. 근데 이게 그 이문 1구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레미안 라그란데라고 해서 분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요. 3,285만 원. 그래서 84형 이제 그 매수를 하시면 한 11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신축이나 뭐 주변 이제 그 단지랑 비교했을 때 뭐 그렇게 낮은 분양가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래서 이거 때문에 또 이문 3구역이 이제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분양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분양가가 상당히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용 84형 같은 경우에 뭐 12억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휘경 뉴타운은 1, 2, 3구역이 있는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입주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GS건설에서 지었거든요. 근데 여기 한 2000세대가 넘다 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좋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높은 시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전용 84형 기준으로 한 12억 원대 정도 이제 그 매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죠.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 부근에는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복합 개발이 돼서 뭐 상가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제 물류 시설 같은 것들도 구비가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계동의 뭐 재건축 단지들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니삼 재건축이죠. 뭐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여기도 이제 1만 가구 이상이 또 공급이 되는 곳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청량리역과 광운대역에 이게 GTX 호재가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는 BC 이제 GTX BC 노선이 이제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게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청량리역에서 여의도까지 한 10분, 그리고 삼성동까지 한 4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신이문역이라던가 석계역이라던가 그리고 외대암역에서는 사실 청량리역이 뭐 두세 정거장이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통 호재들 때문에 상당히 오른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 여력이 상당히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뭐 상승 여력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 이야기했는데 이분한테 답을 드린 거는
이두 단지 중에 그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지 또는 어떤 다른 단지 뭐 이런 것들을 제시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완전히 다른 단지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휘경 SK 뷰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에요. 그리고 외대암역 역세권 단지거든요. 근데 다만 단지 규모가 조금 작죠. 900세대 정도인데 SK 에코플랜트에서 뭐 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가 그 매매 그 전용 84형 시세가 10억 그 후반대에서 12억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세는 이제 한 7억대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신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라던가 뭐 이문 이편한 세상이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제 여기는 신축이 됐고, 또 뒤쪽에 보면 중랑천이 있어요.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이 되게 좀 상당한 좀그 장점이 될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라던가 이문 이편한 세상도 모두 좋기는 좋아요. 근데 이제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같은 경우에는 뭐 신축이지만 여기 좀 애매하게 그 분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뭐 석관동 모아타운이라던가 장인뉴타운, 이문 휘경뉴타운, 뭐 광운대 역세권 다 가깝기는 하지만 좀 애매한 위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문 이편한 세상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문 휘경뉴타운에서도 가깝고 역에서도 가깝고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기는 한데 상당히 구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거주 만족도를 좀 누릴 수 있는 신축이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입지적으로 좀 훌륭한 휘경 SK뷰 아파트를 저는 추천을 드렸죠. 참 요즘에 이런 그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사도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 만큼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자산 가치 상승까지도 기대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보통 주거 기간들이 보통 집을 장만을 하고 나면 뭐한 8년에서 많게는 한 15년까지도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 잘 활용을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또 사업들이 재건축이 일어나는 또 단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와경제 플러스 지금 휘경 SK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석관동 레미안 아트리치 이문동 이편한 세상 요 부분들도 본인의 사정과 니즈에 잘 맞으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서 문의들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